그 진한 트러블 자국이 다 한 번에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핑크빛이게 확 올라오네. 요 틴트 괜찮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교 축제였어요. 학교 축제 때 제 귀걸이 마켓을 열어가지고 좀 참가를 했거든요. 3학년이긴 하지만 이번에 좀 오랜만에 뽀짝뽀짝하게 꾸며봐서 그때 했던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제품들 많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2019년 제 축제 메이크업도 같이 보러 가도록 할까요? 제가 최근에 쓰던 그 세럼을 잠깐 넣어두고, 왜냐면 테스트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피부가 장난이 아닌 게 지금 뒤집어졌어요. 저렇게 턱에 이렇게 뭐가 많이 난 것도 처음이고 장난이 아닙니다. 바로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요즘 좀 자주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촉촉한 거랑 톤업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따가 사용할 쿠션이랑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꺼내들었습니다. 이거 쓰면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가 좋아 보여가지고, 원래 원래 이번에 축제 하기 전에 겟레디 위드미처럼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축제 때는 플리마켓을 했잖아요. 그걸 저희 학교에서 마당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원래 일찍 못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마당 사업하면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몸이 금방 지친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찍었어요. 지금 이렇게 그때 약간 느낌 살려서 조금 더 섬세하게 메이크업을 할게요. 오늘은 막 그런 사적인 얘기보다는 메이크업 얘기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테이핑 커버 쿠션이고, 제가 사용할 색상은 바닐라 컬러예요. 제가 요즘에 좀 잘 사용하고 있는 쿠션인데, 왜냐면 갑자기 트러블들이 좀 올라왔는데 커버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 선크림이랑 궁합이 너무 좋아요. 일단 이렇게 찍을게요. 한번 찍으면 묻어나오고 발린 양이 된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한번 찍은 양으로만 커버가 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매트한 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에 또 손이 많이 가기도 했는데요. 지금 그냥 대충 한번 찍어버렸는데 커버력이 되게 좋죠. 제가 축제 때 같은 경우에는 좀 밖에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선쿠션 같은 거를 바르고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만 이거를 살짝 이렇게 두들겼는데, 한번 살짝 발랐더니 그 진한 트러블 자국이 다 한 번에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막 여러 번 이렇게 펴바르고 한 번 막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밀착력이 좋은지 봤더니, 이거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퍼프에 이렇게 구멍이 좀 송송송 나 있더라고요. 이래서 밀착력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쿠션 자체의 커버력이 너무 좋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커버력도 좋고 밀착력 좋고 지속력 좋은 제품을 만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발랐던 선크림 바르고 바로 발랐을 때 진짜 궁합이 최고여서 지속력도 정말 길고, 좀 얘는 딱 발랐을 때는 살짝 어느 정도 매트한 마무리가 도는 제품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약간 유분이 올라오면서 광어 표현이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예쁜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수정 화장용보다 아침에 사용했을 때 어차피 얘가 지속력도 좋으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커버나 밀착이 좋아서 두껍게 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얇아요. 얘도 약간 좀 바른 듯 안 바른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시면 한번 찍은 걸로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원래 생리전에만 좀 피부가 뒤집어지는데 화장품 바꿨다고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썹을 그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좀 잠이 많아가지고 빠르게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눈썹을 그리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약간 이렇게 처지듯이 그렸다면 그냥 일자로 뺄게요. 앞부분은 좀 한올한올 그린다는 생각으로 털의 방향성을 살려서 좀 그려주고, 한번 또 블렌딩도 해주고요. 그리고 방금 사용한 것보다는 조금 더 연한 컬러 3.5로, 방금은 5번을 사용을 했거든요. 여기 눈썹 아래선을 조금 더 내립니다. 이게 내려가면 조금 더 이렇게 눈썹이 살짝이라도 환해 보이는 눈썹이 돼요. 위에가 그려지면 좀 일자 눈썹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올한올 그려주듯이 전체적으로 한번 더 빗어주고, 눈썹 앞부분 털만 좀 세워주듯이
약간 컬러가 바뀌는 카라라기보다는 눈썹이 좀 세팅이 되는 느낌이 더 강해요. 털들이 좀 방향성이 세고 잘 올라온다 하시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빗어서 눈썹을 좀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딱 비교하면은 엄청 어색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잘 정리된 느낌이 되죠. 이렇게 눈썹 그리고 바로 섀도우 넘어갈 건데 오늘 사용할 거는 이거 뮤트로즈 에스쁘아 룩북. 저번 주부터 해서 축제 주 내내 제가 이것만 사용을 했거든요. 색 조합이 뭔가 되게 여리여리한 그런 파스텔 계열의 컬러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이거 네 개를 다 사용을 했어요. 첫 번째 베이스 컬러는 이거 쉬폰 블라우스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제가 이렇게 섀도우 끼인 상태로 바로 섀도우를 들어가니까 나중에 혹시 끼임 현상이 발생을 안 하냐라고 물어봐 주신 분이 계시는데 가볍게 한두 번만 쓸어내면 나중에 끼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런 끼임 현상은 한번 닦아내고 파우더 처리를 하고 이제 섀도우를 올리시잖아요. 근데 섀도우도 좀 파우더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좀 연한 기본 베이스 컬러로 여러 번 계속 블렌딩을 해주시면은 전 나중에 끼임 현상이 발생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끼임 현상 같은 경우는 눈에 얼만큼 유분기가 돌고 또 이제 눈에 접혔을 때 평소에 얼마만큼 번지냐에도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 좀 많이 끼임이 발생하신다면 이렇게 손으로 두드려서 펴주고 파우더 처리도 한번 해주시고 프라이머랑 그렇게 해주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제 눈이 진짜 뭐가 안 번지고 그런 눈이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이첫 번째 시폰 블라우스 컬러를 좀 넓게 빼줍니다. 그리고 언더에는 요거 발레리나 탑 컬러를 바를 거예요. 얜 제가 평소에 좀 좋아하는 그런 베이스 컬러인데 약간 그래도 핑크빛이 돌아가면서도 채도가 떨어지는 그냥 기본 음영 베이스 컬러예요. 약간 위에는 좀 오렌지, 밑에는 좀 핑크 이런 느낌으로 이번에 축제 때 메이크업을 했었거든요. 이번 축제는 좀 유난히 더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기억하는 게 작년 축제 때는 비가 엄청 쏟아졌거든요. 마당 사업하는 친구들 막비 맞으면서 하고 그래갖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진짜 저 하면서 등이 타갖고 녹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웠어요. 이제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계속 하고 저녁에 다 치우고 한 7시쯤 넘어서 집에 들어와서 한번 누웠는데 눕자마자 숨 쉬는데 땀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렇게 땀이 많이 나는 스타일도 아니고 땀 냄새도 잘안 나는 스타일인데 너무 끔찍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괜히 저 만나고 가신 분들이 혹시 저한테서 냄새를 맡지 않으셨을까 하고 더웠어요. 엄청 더웠어. 다음은 요거 로디 셔츠. 일단 전체를 다 넣어주고 뒤에 꼬리를 빼면서 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쌍꺼풀 라인은 전체를 다 덮고 꼬리 부분에서 계속 꼬리를 좀 뒤로 빼준다 생각으로 브러쉬질을 해주고 앞에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어두운 요 핑크 컬러 플레어 스커트. 아까 사용했던 넓적 브러쉬로 뒤에를 메꿔주는데 올려놓은 꼬리랑 좀 비슷한 라인으로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줘도 돼요. 분홍 컬러 MLBB의 정석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달달한 대추차 요 느낌? 에뛰드하우스의 이렇게 하면 아이 메이크업에 전체적인 컬러는 올려줬어요. 딱 보면은 오렌지 컬러랑 핑크 컬러가 섞여서 보이죠? 하고 바로 쉐딩을 넘어갈게요. 삐아 모테그. 제가 정말 기본 음영 컬러로 많이 쓰는 컬러인데 이 컬러는 이제 쉐딩을 넣을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피부랑 아이섀도우가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긋기보다는 눈에서 눈 앞머리에서부터 좀 올라가서 굴리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음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그냥 뜨는 것보다는. 제가 원래 이렇게 쉐딩은 잘안 하는데 이번에 축제 때저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좀꽤 계셔가지고 신경 쓴다시고 쉐딩을 했어요. 오늘은 속눈썹을 붙일 거예요. 제가 축제 첫날에는 속눈썹을 붙였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살짝만 뷰러로 찝어주고, 그리고 저는 애교살 표현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애교살 밑에 음영 한번 주고요. 이 브로우 계속 말씀드리죠. 애교살 음영 나올 때 진짜 컬러감 괜찮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마지막에 있는 요걸로 애교살 그냥 아주 살짝만 쓸어줄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좀 입체감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 왜냐면 오늘은 글리터를 또 따로 올릴 거기 때문에. 이제 언더라인에 조금 더 진한 컬러의 이 로지 버건디, 머지 제품이에요. 제가 언더라인에 컬러 올릴 때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랜만에 찾아가지고 발라놓고 브러쉬로 한번 블렌딩. 오랜만에 블랙 컬러의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눈 감았을 때 이렇게 라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는 눈이 엄청 처진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부터 띄어서 올려줘야 돼요. 그눈 앞머리 하면서 조금 더 뾰족하게 빼서 눈 앞머리를 조금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하고 속눈썹은 필리밀리 데일리 아이래쉬 4호를 쓸게요. 길이감이라든지 좀 뚜렷하죠? 속눈썹 글루를 오늘은 좀 세워서 바를 거니까 앞부분에 좀 끝에 부분이 잘 떨어지기 때문에 끝에 글루를 좀 신경을 써서 발라주시면 더 좋아요. 중간 먼저 붙이고 이렇게 끝에 자리 잡아주고 앞부분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눌러주기. 원래 제가 속눈썹을 잘라서 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눈매를 좀 많이 길게 뺐잖아요. 그래서 속눈썹을 안 잘랐어요, 일부러. 그 붙이는 날 컨디션 따라서 잘 붙어진 날이 있고 안 붙어진 날이 있어요. 근데 축제 때는 잘 붙어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붓펜으로 좀 비는 부분들을 한번 채워줄게요. 블랙 펜슬이랑 블랙 붓펜으로 그리기 때문에 이번엔 좀 눈이 엄청 또렷해 보였어요. 축제니까 또 괜히 좀 특별하게 좀 진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축제라든지 체육대회 페스티벌 때는 괜히 또 글리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별총총 별빛. 꽃빛은 저번에 사용해서 이번엔 이걸로 할게요. 축제 때는 꽃빛이랑 얘를 아예 믹스를 해서 썼는데 원래 이니스프리가 좀 글리터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다 예뻐요. 이제 방학하고 나면은 여름에 또 페스티벌이나 그런 거 많이 열리잖아요. 올해는 여러 군데 다녔고요. 제가 작년에 한 군데 갔고 재작년에 한 군데 갔는데 생각보다 꽤 재밌더라고요. 물론 갔다 와서 엄청 힘들기는 한데 나중에는 못갈 거니까 나이 먹으면 힘들 것 같아서 요번에 많이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쓴게 별청정 별빛이에요. 조금 더 푸른 계열의 글리터들이 많아요. 조금 더 보랏빛이랑 옐로우빛 펄들이 좀 들어간 느낌? 이거는 별총총 구슬빛 보라 컬러. 이건 저도 오늘 처음 발색을 해봅니다. 와, 이것도 비슷해 보여. 그쵸? 약간 좀 기대하고 보는 이거 별총총 햇빛. 저는 이게 좀 그래도 컬러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 얘는 좀 다르네요. 그쵸? 얘는 핑크빛이 그래도 확 올라오네. 햇빛도 살짝 한번 그러면 눈에 올려봐야겠다. 저는 언더래쉬를 붙이진 않았지만 위에가 화려한 만큼 아래도 어느 정도 음영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빗어줬어요. 블러셔는 아워글래스. 이게 살짝 하이라이터랑 좀 섞여져 있는 그런 마블 블러셔여서 사용을 했거든요. 요즘은 요 브러쉬를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볼 아래쪽으로 발색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광대에는 또 글리터를 따로 올릴 거라서 스티커랑 여기 글리터는 이거 하고 바르도록 할게요. 설명도 안 하고 발라간다. 웨이크메이크 킹스걸
쨍한 다운핑 컬러예요. 축제에서 엄청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립 컬러죠. 이거 리얼 테크닉 스펀지 브러쉬로 바르는데 입술의 선을 조금 넘나들면서 약간 입술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입술이 좀 두툼해졌죠? 이 상태에서 톡톡톡톡 두드려서 그 다음은 비바이 바닐라 마르살라 필터 벨벳 블러드. 이거가 진짜 잘 나왔거든요? 이 틴트 괜찮더라고요. 향도 좀 있어요. 약간 좀 달달한 향기? 요것만 단독으로 바르고 다닐 때도 있는데 그날은 좀 특별했기 때문에 축제 때는 축제의 꽃은 글리터. 첫날에는 글리터를 안 했는데 둘째 날에 생각이 나서 올렸어요. 젤리 형태의 글리터예요. 이게 2호 캔디랜드고 1호는 인어공주 글리터예요. 요런 느낌인데 아 이게 안 담기네. 엄청 푸르른 펄이거든요. 와 이게 실제로 봤을 때 그 느낌이 안 담겨. 엄청 큰 진짜 되게 좀 약간 요런 식으로 글리터가 막 크고요. 엄청 막 푸르른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을 해야 되나? 생선 비늘 느낌이 좀 나고요. 뭔가 야광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그래서 이걸 바르고 좀 이거 내가 생각한 글리터는 아닌데 싶어가지고 2호를 위해 덧발랐었어요. 모래처럼 자글자글하게 많은 느낌? 펄이? 이렇게. 근데 2호에도 살짝 그 푸르른 펄이 있는데 얘는 좀 더 많은 컬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호보다는 2호가 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어서 2호를 좀 더 자글자글하게 발라줍니다. 이번에는 얘네 글리터를 발랐기 때문에 하이라이터를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로 봐야 돼요. 글리터는 진짜 실제로 봤을 때 그 반짝임이 다 담기기 때문에 하고 에디션 중에 하나인 요 스티커도 붙였습니다. 그때는 별을 붙였는데 제가 별을 다 써서 없네요. 그래서 물방울로 대신할게요. 별 모양이 제일 크기도 크고 또렷해서 붙였을 때 좀 예뻤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립이 살짝 아쉬워 보여서 요거 릴리바이레드 하이라이터로 입술을 조금 오버해서 그렸잖아요. 여기에다가 하이라이터를 살짝. 이렇게 제가 축제 때 했던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여름에는 정말 다양한 페스티벌도 많고 공연, 쇼, 놀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때도 예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이번 축제 때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오늘 영상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